다시 임릴로 향했는데요. 아틀라스 산맥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설산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정말 크네요. 저기 지금 정상에 눈들이 살짝 보이는데 구름에 가려서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높은 산맥인지 실감이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인 투부칼산.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투부칼산의 입구 도시인 임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릴에 도착하자 설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서 있습니다. 정상에 가기 위해서 현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정상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임릴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자게 되는 쉘터까지를 저희 짐을 이제 동키가 여기까지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좀 눈이 많아서 동키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쉘터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투부칼까지 가는 이 길이 지금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1박 2일의 일정으로 떠나는 투부칼산 트레킹. 현지인 포터가 낙유에 짐을 싣고 중간 지점까지 동행해 줍니다. 아, 잘생겼는데요? 보세요. 잘생겼어요? 세이드. 세이드. 이름이 세이드예요. 잘생겼다고요? 17. 예, 17살. 보이기로 한 14살밖에 애껴 보이는데. 짐을 싣고 가뿐하게 올라타는 세이드. 출발부터 지금 당나귀가 엄청난 속도를 가고 있어요. 몇 년째 해온 일이라 동네 산책 가듯 여유가 넘치는데요. 거의 지금 이건 거의 뛰는 수준입니다. 저는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포토와 나게는 짐만 옮길 뿐 저는 튼튼한 두 다리로 부지런히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으로 국립공원에 들어서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릅니다. 전날 갔던 사람들은 벌써 하산하는 중. 체코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먼 길 오셨습니다. See you. Bye. Yeah, see you. Thank you. Bye. Take care. 저렇게 혼자 가는 모습이 멋있네요. 저도 혼자 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산을 오르는 길. 정상을 향한 설렘이 발길을 재촉합니다. 어느새 저 멀리 앞서가는 나귀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길을 잘 찾아오릅니다. 쌓인 눈 사이로 녹아내리는 개울물이 경쾌한 화음을 내는데요.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쉼터. 세계 각지에서 온 등산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 등산객들도 있습니다. We are together with the organization for a flying paragliding. We go by feet, then we fly by. 와, 야,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지금 패러글라이딩도 내려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아, 멋지네요. 그 모습을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생각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제 눈이 깊어집니다. 어우, 이런 데 보세요. 지금 오! 야! 와! 야, 이 깊이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중심을 잃어서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 이 산장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장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해발 3,200m 정도 되는 곳이죠. 저희가 바로 투부칼산을 오르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투부칼 대피소에 다다르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미 대부분의 등산객이 도착해 쉬고 있는 상황. 안에 들어서자 대피소 직원들이 팝콘을 건네며 반가이 맞아줍니다. 이날 대피소에 머문 사람들은 50여 명 정도. 모두 산 정상을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눈이 여기까지 지금 찼어요. 쌓인 눈을 보니 산에 오른 실감이 납니다. 주방에선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치킨. 치킨. 야. Is that what? It's kitchen. Kitchen. Yeah. Ah, chef. Ah, chef. Is that kitchen? For me, is the chef kitchen. This is the kitchen. Ah. Big chef kitchen. You are higher. Yeah, higher. Higher. Welcome. 수석 요리사의 솜씨를 오늘 맛볼 수 있겠는데요. 해발 3,000m의 설산에선 뭐든 맛있겠지만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스파게티를 접시 가득 올려주는 호주 친구. 소스가 부족해요.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를 요렇게 올리면 퓨전 요리가 되죠. 김치가 인기가 있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산에서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금세 친구가 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먼저 올라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늘 제가 묵을 곳입니다. 그런데 간식거리가 없어 왠지 허전했는데요. 이때 과자를 건네는 모로코 친구들. 모로코에서 온 친구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 여기서. 아, 자, 야, tomorrow in the morning. 아, yes, yes, yes. Very, very easy. You open, yes. Just shake one time, and inside, 12 hours. 12 hours. Hot, hot, very hot. Okay. Like this.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이제 짧지만 깊은 꿀잠을 청해야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요. 저희도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4,167m에 달하는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 투부칼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틱을 하나 놓쳤어요. 저 굴러 떨어졌는데 힘듭니다. 스틱 하나에 의지해 힘겹게 올라가는데 이때 저 멀리서 패러글라이딩이 날아오릅니다. 야! 저기 지금 패러글라이딩이 날아갑니다. 아틀라스 산맥의 설원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패러글라이딩 감상도 잠시. 이미 사람들은 하산 중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반쯤 왔는데 말이죠. 다들 지금 저희 보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비디님, 파이팅! 힘내세요. 저보다 뒤처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담당 PD였습니다. 모두들 PD를 응원하는데요. Welcome. Nice people I come in here. Hello. It's okay. Okay. No tard. Yeah. No problem. Yeah. It's good. 응원도 잠시 마치 동네 뒷산처럼 뛰어서 내려갑니다. 3,800m.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경사 슬로프에 약 45도에서 30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에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인 것입니다. 아틀라스 산맥 가장 높은 곳 투부칼산 정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봅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위대합니다. 드디어 아틀라스 산맥의 최고봉 해발 4,167m 투부칼 정상에 섭니다. 아틀라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딘가에 대서양이 보이고 어딘가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와! 와!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아 산맥이 됐다는 거인의 신 아틀라스. 저는 드디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섰습니다. 장장 2,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아틀라스 산맥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저 산맥 너머에는요, 모로코의 주요 도시들을 넘어서 알제리, 튀니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쪽은요, 반대로 사하라 사막이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북아프리카를 동과 북과 남으로 나누는 바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저 설산 너머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